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메뉴. 뜨거운데? 오징어 삼겹살. 잘 보였습니다. 다음에. 낙지 불고기인데 불고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 낙지 불고기 시켰는데 어쨌든 불고기. 의사전달이 잘못됐나? 그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찌개, 이렇게. 흘렸어.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콩하고, 김치하고, 오뎅하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무생채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그리고 쌈이 있습니다. 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삼겹살. 이거의 구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나에 1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배달이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를 여기에 괜찮더라고. 김치찌개 나쁘지 않아. 일단 푸짐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푸짐하게 주긴 하더라고. 다른데 시켰을 때 비해서. 여튼 많이 애용하고 있지.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은데.
아, 원래 최초 계획은 원래 하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반씩 먹으려고 그러다가 다 먹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야겠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먼저 장비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 네, 셋다 합니다. 24,000원. 아이고, 아이고. 노트북에 머리 자른 이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메이플 접었습니다. 먹방에 전념하기 확 했습니다. 아, 매운데? 유튜브에 먼지 장비라고 치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삼이 맛은 괜찮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기가 질겨요. 고기가 딱딱해. 아, 초심이었으면 하루에 30분을 방송했을 겁니다. 상대다. 끝났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거 나머지 언제 먹냐? 여기까지가. 내가 보기엔 한 3명이서 먹었어야 됐어. 많아. 일단 국이 너무 양이 많아. 좋은 거지. 무지 많아. 건들지도 못했어. 와, 많긴 많다, 확실히. 이게,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마디로 치면은 한 세 마디 되는 건가? 두 마디 정도 되네요. 두 마디의 넓이가 내 손만 하니까. 무지 많지. 24,000원입니다. 잘 먹었군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